열린민주당 당대변인 김성혜입니다. 오늘은 교원정치기본권보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의미있는 결정에 대해서 환영의 취지를 담은 논평을 드리려고 강민정 당선자께서 자리하셨습니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정치기본권보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의미있는 결정을 환영하며 보다 더 전향적인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력을 촉구한다. 지난 4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정당 외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는 국가공무원법 제65조 1항의 일부 내용에 관해서만 부분 위원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무와 무관한 교실 밖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제시한 열린 민주당은 이와 같은 헌법 재판소의 결정을 우선 환영합니다. 반면 헌법 재판소는 교원의 선거운동 금지, 교원의 출마 90일 전 사퇴, 교원의 정당 결선 및 가입 금지, 교원의 노동운동이나 공모의 집단행동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이 모두 합헌이라고 결정했는데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제약하고 있는 주요 현행법의 위헌성이 승인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입니다.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서조차 교원을 넘어 공무원 전체가 직무를 수행할 때만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며 후보자 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수 있다. 제안한 바 있는데, 헌재의 결정은 이에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교원기본법 제2조는 공교육 목적을 민주시민 양성에 두고 있습니다. 시민적 권리를 갖지 못한 교원들에게 민주시민 양성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해 우리 교육이 지식 전달 교육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헌재 결정 요지문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 구성원의 모든 사회적 활동은 정치와 관련되며 특히 단체는 국가 정책에 찬성 혹은 반대하는 어떤 경우에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주장과 우연히 일치하기만 해도 정치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볼수 있다 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는 진일보한 해석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번 헌재 결정을 통해 다양한 정치 단체를 결성하고 활동하는 교원들의 권리가 확대되어 교원의 참정권 행사는 물론 당당한 민주 시민으로 민주시민 교육을 보다 활발하게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열린 민주당은 교원 정치 기본권 금지 현실에 작은 파열구를 낸 헌재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앞으로 직무와 무관한 사적 영역에서 교원의 완전한 정치 기본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치적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교원의 종교 편향 교육은 금지되나 종, 종교의 자유를 누리는 것처럼 모든 교원이 정치 편향 교육은 금지하나. 정치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날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2020년 4월 24일 열린 민주당 당선인 강민정. 이상입니다.